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포크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기사, 진실된 기사를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게재해왔습니다만은 5월 16일 날 에포크타임스에서 게재한 그런 기사 제목은 국제 코로나가 터지자 전 세계에서 여론조작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한 한국 내의 여론조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중국 공산당의 그런 대한국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어떤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 중국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내용을 관철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미디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중국이 대단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정황들이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것은 한국 사람이 한게 아니다. 이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던 국제기자연맹 IFJ는 지난 5월 12일 날 코로나19 이야기, 중국 글로벌 전략에 가면을 벗기다는 그런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의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가 터지자 자신들에 대해서 긍정적 보도를 내도록 외신을 조종하려고 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조종이란 것은 일종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자 노조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담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56%는 전염병이 발발한 이후에 중국에 대한 보도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20%는 변함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영향력이 현지 미디어 생태계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응답도 76%고 지난해보다 12% 늘었습니다. 사실 선전선동의 그런 역사는 중국 공산당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와 대외 선전을 총괄하는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코로나19 사태 보도를 이용해서 몇몇 국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해왔다. 이렇게 에포크타임스는 전합니다. 각국 취재진들에게 무료 혹은 저비용 중국 여행을 지원하고 언론사와는 콘텐츠 제공 협약 등을 맺고 또 각국 언론의 언론인 교육, 언론사 운영 자금 지원 등 언론 진흥을 내세워서 군소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긍정적인 뉴스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식을 희석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각국 주재 대사관 혹은 외교관을 통해서 현지 언론의 보도 등에 대해서 논평하고 항의하는 압박하는 식을 사용하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답이 나온 국가는 전체의 5분의 1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외신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내에서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그런 댓글 조작이라든지 여론 조작이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아주 긴 호흡을 갖고 중국의 자국 이익을 극대화해서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교역의 비중이 높고 또 많은 그런 친중 정치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자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일종의 좀더 공식적으로 표현을 할수 없겠죠. 비공식적으로는 일종의 침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건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일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전개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입니다. 이제 에포크 타임스의 그 기사의 말미를 보면 중국의 선전 공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국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또 자신들의 그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치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여론 조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 그런 조사가 행해져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그런 여론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안들 중국의 또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공적 기관들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정부 자체가 워낙 친중 정부이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인들에게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그런 주요 국가인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좀더 각성하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할수 없다면 중국의 그런 여론조작이라는 부분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중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뭐, 이 국제기자연맹이 주장하는 중국의 그런 일상적인 여론조작,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조작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상대방의 그런 악의적인 그런 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